이 로지스가 드디어 상장 기업이 됐구나. 어? 로지스의 상장으로 광일이 넌 1조 원대 자산가가 된 셈이야. 승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돈이 마련됐으니 이제 양지 로지스를 지주회사로 만드는 일만 남았다. 로지스는 다른 계열사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룹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만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기조실에서 최강일 사장님의 경영 승계 방안에 대해 수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뭐예요? 그 방안이라는 게? 이 양지 로지스와 양지 물산을 합병하는 겁니다. 로지스와 물산을 합병한다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아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저 최 사장이랑 할 얘기가 있네. 예, 이제 그럼 말씀들 나누십시오. 합병이 끝나고 광일이 너에게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가 되면 지민 엄마와 이혼 절차를 밟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직접 지민 엄마한테 말을 해. 로지스와 물산의 합병이 끝나면 그때 이혼해주겠다고. 그리고 지민이 친권하고 양육권 그거 모두 다 주겠다고 해. 지민이 친권까지요? 그래. 지민 엄마 입을 막을 확실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그렇다고 지민이 친권까지. 그럼 지민을 네가 네 자식처럼 키우겠다는 거야? 지민이한테 네 자리 물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이참에 모두 정리해. 만약 제가 안 된다고 하면요? 할 수 없지. 네가 정리 못하겠다면 내 손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무슨 뜻인지 알지?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나도 더 이상은 내 손에 피 묻히면서 살고 싶지 않아. 네, 그럴게요.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네, 저도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어요. 합병 끝나는 대로 그 사람하고 이혼 절차 밟겠습니다. 이지연이가 정신 차리는 것 같다.